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 포항과 경주 영덕 지역에서는 많게는 5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수요일 오전에도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